안녕하세요. 썬TV입니다. 오늘은 대만 제1호 국립공원인 양민산 구원에 위치한 TNI 리조트 호텔 리뷰입니다. 이곳은 양민산과 대만의 북쪽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여행 안내서인 미슐랭 그린 가이드가 북대만에서 베스트로 추천하는 리조트 호텔입니다. 우리는 예류 지질공원에서 택시로 600 대만 달러에 협상하고 왔어요. 타이베이에서는 1717번 버스로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 호텔은 유럽풍 룸인 메인 빌딩과 재팬 스타일의 룸이 있는 세컨드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재팬 스타일의 디럭스 더블룸에 예약을 했습니다. 메인 빌딩에서 세컨드 빌딩 사이에 수영장과 야외 온천이 있고요. 1박에 33만 7천 원에 예약했습니다. 체크인은 15시이고요. 체크아웃은 11시. 여기는 세컨드 빌딩 로비 및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재패니즈 스타일의 디럭스 룸은 넓이가 33제곱미터이고요. 소파와 퀸 사이즈의 침대. 이걸 잡았더니 이렇게 보조 테이블이 나오네요. 세면대도 있습니다. 열면은 이제 비어 있는 채로 여기도 역시 유료 미니바가 없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안 받고요. 웰컴 음료하고 과자가 있어요. 음료수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해서 마셔야겠어요. 이제 커피 머신에 쓸 수 있는 커피와 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커피 머신, 그 다음에 여기 무선 팁, 무선 주전자하고 커피 탈 수 있는 물, 무료로 주는 물이 여기 있고요. 금고, 밑에 금고 있고, 이제 여기도 유카타가 일본 같아. 유카타인지, 네, 유카타 두부. 남자 거, 여자 거.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세면대, 변기. 그 다음에 들어가면 문이 또 있어요. 요 문은 바로 샤워실. 여기 샴푸, 컨디션하고 샤워젤. 샤워실인데, 이 샤워실에서 어디로 나갈까요? 여러분이 오마이갓, 여기 베란다 탕이 있네요. 놀라워. 아, 여기서 바깥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탕이에요. 여기 호텔에서 여기 가장 높은 6층 꼭대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의 보이는 곳이 없는데, 근데 밑에 간유리 되어 있으니까 탕에서 목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수트하고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로 나가보겠습니다. 베란다의 전망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면 모기장도 있고, 뒤에서 아까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 욕조가 이 베란다에 있고, 여기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 바깥의 전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아타미 같네요. 전망이 아타미 같이 저 멀리 저쪽에 있는 건, 저기는 바다예요. 바다가 저기 보이고요. 저 수평선, 여기가 수평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명산이에요. 대만의 제1호 국립공원으로 되었다는 양명산의 많은 호텔들도 있어요. 이렇게 남자 슬리퍼, 여자 슬리퍼 수영장에 가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슬리퍼를 안 가져왔는데 했는데, 이 실내 슬리퍼가 이렇게 수영장도 드나들 수 있는 슬리퍼로 나눠서 너무나 무시해요. 좋아요. 스프링 아웃도어 하우스. 제법 넓은 노천에 여러 가지 기능과 온도가 각각 다른 온천탕들이 있습니다.
인기 좋은 닥터피쉬도 무료이고요. 폭포 속에 있는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분리된 누드탕인데 별 인기가 없어요. 매점에서 계란을 사서 온천물에 DIY로 삶아 먹는 곳이고요. 메인 빌딩 쪽에 있는 야외 수영장입니다. 자쿠지도 있어요. 수영장 둘레로 깊이 90cm의 유스풀입니다. 세컨드 빌딩 쪽에 있는 스파 워터월드입니다. 몇만 몇 살만 되는가? 그러고 있는데. 타볼까? 산다. 아, 산다. 무거운 남편. 이 나이에 미끄럼 타면서 좋단다. 물놀이는 언제나 즐거워요. 산 넘어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물속 벤치에 누워 좋은 공기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실내에 있는 온천탕입니다. 원적외선의 안반욕장인데요. 원적외선의 온난효과와 천연광석에서 방출되는 음이온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줍니다. 43에서 45도로 설정되어 있어 남녀노소 즐길 수 있어요. 체스와 체커하는 게임룸이에요. 와! 오! 아, 여기 열면 저 아무것도 없어? 컵만 들고 오냐? 와, 탁구장. 여기 탁구장도 있어요. 모든 시설이 투스킹 무료입니다.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오픈되어 있으니까 뭐 카드 찍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네요. 어린이들. 유리트라고 할까나? 여기서는 이제 산모가 기저귀 갈고 수유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플레이그라운드. 애들이 놀 수 있는 곳이에요. 뽑기도 하고 미끄럼도 타고 클라이밍도 하고. 이 리조트는 산속이라 모든 식사를 이 리조트에서 해결해야 해요. 식사할 곳은 크게 세 군데 있는데 니코, 탄, 블루 맥파이 라운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운영하는 시간이나 메뉴가 각각 다르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칸으로 저녁 뷔페 하는 곳입니다. 저녁 뷔페 가격은 성인 1090 대만 달러이고요. 다른 음식들은 별 인상적인 것은 없고요. 이렇게 재료를 담아서 갖다 주면 즉석에서 이렇게 철판에서 구워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철판 세척도 하고요. 요리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촬영해 봤습니다. 이곳은 조식 뷔페 장소인 니코입니다.
호텔 로비에 타이베이 가는 버스 노선도와 시간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조트 앞에서 탑니다. 처음이니까 타이베이 가는지 다시 확인하고 탔어요. 실내가 아주 깨끗한 버스였습니다. 양민산의 멋진 경치를 보면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대만 양민산의 TNI 리조트 호텔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썬TV였습니다.